우리 공화당 국제대변인 도혜성 논평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참담한 기분으로 이 논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 의사 무시한 선거법 개정은 국회 의석 도둑이다. 어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을 통과시키려 넌 민주당의 계획이 비례 의석을 두고 벌어진 이전투구로 인해 날치기 처리는 일단 정지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도 비례한국당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선거법을 둘러싼 막판 변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양당의 이해가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서로 얼마나 세련된 명분을 만드느냐가 남은 것 같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거대 양당이 국민의 동의조차 무시하고 국회의 의석을 서로 나누어 갖겠다는 불순한 의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을 동원한 표적 수사를 통해 선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 무법 정당과 선거법을 협상하여 제대로 된 선거법이 아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합한 선거법은 국회의석 도둑에 불과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의 통과를 사흘을 걸고 끝까지 저지할 것임을 새삼 천명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우리 공화당 국회대변인 도혜성.